말씀은 나훔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한 사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나훔이라는 그러한 선지자이죠.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구군을 다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신의 백성들, 그 신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이제 신생 강대국이라 여겨졌던 아수르라 이름 지었던 제국이 노도와 같이 세력을 펼쳐서 많은 약소국을 점령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죠. 드디어 수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 이 안에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시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절망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말이에요. 뱃속에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던 그 선지자를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을 때 왕과 모든 백성들, 특별히 짐승들까지 죄를 뿌리고 회개를 고백했던 그런 나라와 수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나훔 선지자가 파송이 되어서 선포했던 아수르 제국이자 니느웨라는 수도였어요. 한 100년 정도 시간의 차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이제 유다의 임금마저도 아수르의 지배권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공을 바쳐야 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00년 직전 히스기야 임금이 이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외치는 순간부터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대 온 땅이 황폐화되던 바로 그 시대였어요. 예루살렘은 그 전쟁 막판에서야 가까스로 멸망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생겼어요. 그것은 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내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특별한 사명을 주는데 요나가 그리했듯이 이 나훔도 적의 수도인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그러한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뚜벅뚜벅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로 니느웨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의 민족 수도에 있었던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돌한 도전이었기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홀로 섰기에 홀로 그 잔인한 성 니느웨를 맞이했기에 두려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담대한 그의 모습에 홀로인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두려움조차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위협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세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나훔 선지자가 홀로 거대 권력이었던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중심에 섰던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는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식은 마음들은 이 냉랭해진 마음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회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에 대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자들의 눈에는 오히려 눈물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이죠. 때문에 주님은 이 시대를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바로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나훔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노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훔이 살았던 그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삼켜버릴 듯 웅장하게 세워진 성읍, 그 어떤 군사라도 침범하지 못하며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넘지 못하고 파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요새와 같은 니느웨의 선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오랜 긴 시간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었죠. 해진 옷을 나풀거리며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나훔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임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재밌는 것은 나훔 선지자의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니느웨 성읍이 아직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훔의 육체의 눈은 그들의 견고한 성을 보지만 영적인 눈은 이미 멸망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 선지자 나훔의 눈에 니느웨는 재물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하룻밤의 꿈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니느웨 성은 사자와 같은 유형을 자랑하던 성이었죠. 세상을 향하여서 이 권력과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여서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위용을 자랑하던 도시였어요. 자신의 머리 위에 아무도 없음을 공공연히 자랑했던 민족,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공고하고 그리고 산업은 융성하였으며 사람들은 부함을 자랑했고 그리고 그 섬을 향하여서 그 땅의 지경은 넓어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위대한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라한 행색을 가진 이방의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묘사하며 니느웨 성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들의 표현은 이랬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모든 물이 모이는 풍족함의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물이 모일 만큼 많은 인구를 자랑했던 성, 충분히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제국의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제국이 가진 모습대로 방자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혹독한 처분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소유했기에 또한 풍족히 사용했기에 두려움이 없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8절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성읍,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혹독한 예언이 놀랍게도 초라한 행색을 가진 이 나음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몰락함을 나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못, 도저히 마를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몰락의 길을 갈수 있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훔 선지자의 눈이에요.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터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결코 좌절할 수 없었던 사람, 나훔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한 세력 니느웨 앞에 홀로 섰지만 그는 결코 주눅들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세상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볼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패와 낙담 속에서도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영적인 눈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었죠. 세상의 가치로 잠깐 행복하기보다 영생의 진리로 무장하여서 이 땅을 영적 도회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길을 향하며 떳떳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음과 같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망한 나라,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나라에 살았으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킬로의 길을 걸어왔어요. 사막을 지나쳐 왔어요. 짐승들의 위협을 피해 왔어요. 옷은 헤어졌죠. 하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기를 가지고 주눅들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현실은 초라하지만 나훔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이렇게 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쏟아내는 당당함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격려를 통해 그는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운 제국 심장부를 향하여서 놀랍게도 심판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10년 2월 14일은 조국 독립을 외치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에요.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이 안 의사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은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내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재회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나오거라. 이런 어머니의 편지에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화답하죠.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혼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보며 또 기도합니다. 그래요. 신앙인의 가슴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배도의 시대, 배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주류에 몸담지 아니하고 소수가 되어 죽음을 선택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가 죽었던 그 사형장은 그가 가장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폭포수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잔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위인의 삶은 세상을 향한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저변에는 믿음이라는 신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격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묘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늘 자주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눈에 그릴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훔 선지자의 육신의 눈은 강대하고 당당하고 위압감이 있는 수도 니느웨를 보고 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이미 멸망당하여서 초라하게 보이는 이 망한 나라의 수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겐 두 가지 눈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왔어요.
교육이란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부르죠. 이 눈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비전이 되죠. 비전은 본다라는 뜻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가 하면 또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절망 쪽에서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좌절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 아, 믿는 이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의 모험을 즐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은 탁동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과 사건을 보며 해석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는 이로서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현상이나 믿는 이들의 눈에는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말씀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 두려움을 이겼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풍전등화이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스라엘은 경각의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군대를 파견하죠. 이때 엘리사는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 아람 군대는 이 도단성, 이 작은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수많은 말과 군사와 병과가 그 작은 성을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멸망시킬 듯이 으르렁대고 있을 바로 그때였어요. 두려움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엘리사를 섬겼던 사환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줄 법한 말을 이 사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 청년 사환은 드디어 보지 못하던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의 용기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대한 산맥,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었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세상의 두려움 속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으며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원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이 극심한 이 말세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위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전에 우리가 고난이라 부르던 많은 것들은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바로 또 하나의 열매를 싹 트이게 한 훌륭한 거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실패와 절망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풍당당한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한 이후에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즉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게 될 것이요.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서 있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단 없는 길을 가는 위대한 믿음의 용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는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게 되죠. 그것은 그의 성읍을 향하여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훔 선지자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위대한 나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자칫 움츠려들고 기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비록 눈은 엄청난 니느웨 성의 위용을 바라보고 있지만 믿음 즉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통 죄로 물들어 죄가 관영한 모습으로 뒹굴고 있었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나훔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죠. 당대 가장 초강대국을 향한 약소국,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한 변방의 한 산의 입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조광대국은 하나님의 사람, 비록 인간의 눈에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 붙잡혔기에 큰 사람, 세상이라도 호령할 만한 나훔 선지자를 통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신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도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 세상의 고통이나 환난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꿈꾸라, 꿈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세 있는 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 믿는 이들은 힘없이 주저앉을 것처럼 보입니다. 온통 세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 같고 그 전쟁에서 믿는 이들은 이미 지고 퇴각한 것처럼 보여요.
코로나19, 3천 명이 넘는 그런 환자들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방의 땅 그 장대한 성읍에 홀로 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믿는 신자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눈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나훔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신자의 소원이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다는 아무런 힘이 없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었어요. 무슨 힘이 남아있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겪던 민족이었으며 아수르의 위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지났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들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힘을 잃었으며 다만 하늘만 바라보며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약소국이었어요. 이제 그들을 구원할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다 끝났다 싶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바벨론을 도구로 세상의 군왕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데 사용하시고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소망이죠. 때문에 세상에서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군왕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대한 니느웨 주눅들게 하던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셔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니느웨 성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물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실패를 당하며 좌절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은 다시금 우리의 입에서 소망의 노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그 절망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로 바꾸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내쉬는 한숨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후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죠. 내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좌절을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화려했던 성, 물이 모이는 바로 그 화려했던 성 가운데 서 있었던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실패로 인하여 실패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움에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훔 선지자가 그러했듯이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은 어느새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 땅의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